그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테스트 서버가 뜨는 날인데요. 7월달에 메이플라우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8월에는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이제 그 8월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영사님들. 메이플 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2부로 나눠져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 업데이트에서 좀 시도를 해보는 거는 주로 메이플 포인트의 좀 의미 있는 소비처를 늘려가는 걸 이번 업데이트에서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차원의 방문자는 신규 지역 탈라하트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이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생긴 이제 귀엽게 생긴 진로 이 집 같은데? 이벤트는 이 NPC로 기본적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억 속의 한 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화설계는 카르마 화이큐다. 일주일에 3번. 그 다음에 요 견습로봇 놀이터,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잠수맵입니다. 잠수맵. 차원 햇살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3000 메이플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차원 햇살 생성기라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티레노그 설계도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 중 하나입니다.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 차원의 햇살이라는 걸 충전하실 수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잠수를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제 차원의 균열 탐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프링의 보물찾기 이벤트를 이번 버전으로 좀 새롭게 만들어 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배 아니면 도박 확인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5부의 선물, 네, 요거는 강력한 스킬, 저희 보약 스킬 이벤트입니다. 아, 근데 요거 코인샵 쪽 관련해서 아까 지나가면서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랑 블랙 큐브 있잖아요. 요거를 카르마로 좀 다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소위 말하는 그 대리작, 이라고 하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뭐 보조무기처럼 원래부터 그냥 영원히 교환 가능한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 쓰는 그런 좀 문제가 생기긴 하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용사님들께 저는 계속 큐브를 일정량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큐브를 계속 이벤트를 통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선 대리작을 막아야 되고, 그걸 막으려면은 결국엔 카르마밖에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챔피언 더블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잘 키운 부캐로 뿔을 빠는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가 보시면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죠. 먼저 이 더블업 이벤트부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세 명의 캐릭터, 융용 캐릭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녀석들을 이제 챔피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됐고요. 요거는 한번 고르시면 9주 동안 쭉 가는 겁니다. 캐릭터를 삭제하지 않는 한 바꿀 수 없고, 어떤 캐릭터를 지정해 주시면 좋으냐. 내가 이제 본캐 한 마리랑 육성하고 싶은 캐릭터 두 마리, 그 중에 이제 한 마리를 저 가운데 보면 리더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리더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리더로 지정된 캐릭터가 두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면, 일주일에 최대 이제 10만 마리까지 리더 캐릭터가 퇴치한 몬스터에 대해서는 양 옆에 있는 챔피언 캐릭터에게 레벨 모임 몬스터 한 마리당 더블업 EXP 포인트라는 게 1포인트씩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 한 마리로 본캐로 두 마리의 부캐를 동시에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이벤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간 출석 체크입니다. 그 2000, 2000, 2000에서 총 3개씩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더가 레벨 모임 몬스터를 2000마리 퇴치하고 이걸 이제 출석 체크를 완료하면은 저 더블업 코인이 양 옆에 있는 챔피언에게도 동일한 양이 2500개씩 지급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챌린지, 그러니까 도전형 미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용사님들께서 저걸 다 깰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꽤나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이벤트고요. 챔피언 챌린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 제일 센 캐릭터 3마리를 가지고 이제 미션을 클리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5개의 미션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해금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뭐 앞에 거 수행 안 했어도 뒤에 것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그 연습 모드에서도 이벤트 미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연습 모드 뭐 아시겠지만 저 연습 모드 들어갈 때 이제 여러 가지 버프 같은 것들도 다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신 상태로 도전하셔서 클리어 하셔도 네, 하실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앵글러 컴퍼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1.5배씩 기본 보상이 늘어났습니다. 1.5배. 당연히 보너스 효율도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메이플 포인트도 소폭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보상량이 증가한 것보다는 훨씬 적게 증가한 금액이고요. 에픽 던전은 여러 개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플레이하시면 되게끔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 아, 네, 다음은 콜렉터의 의뢰인데요. 요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세이람의 영약 그리고 알레리아의 영약이라는 아이템 두 개를 이제 콜렉터가 팝니다.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다른 직업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핵심 버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매크로들이 용사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걸 뭐 잡는 자고 잡는데 쉽게 다 잡지는 않더라고요. 지금도 매크로들이 이 뭐 이렇게 코젠 받고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크로들이 있어? 보시는 것처럼 메소도 이제 우리가 경쟁해야 될 대상이 매크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약간 이것도 하나의 메소 횟수 같아. 저걸로 뭐 저희가 메소 홍보를 움직였다 이런 의도로 넣었다기보다는 정말 순수하게 편의성을 위해서 제공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려야 될 게 이 뉴네임 옥션입니다. 이번 뉴네임 옥션은 용사님들끼리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사님들에게 닉네임을 판매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고요. 100 메이플 포인트부터 입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수면 캐릭터 삭제하고 이제 이 닉네임을 용사님들께서 이제 구하시려고 하는 거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난번 기록들을 그러니까 삭제했을 때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실제 용사님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이 매크로들이 선점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웹페이지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어떤 닉네임이 언제 풀린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리스트화해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고 검색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닉네임이 있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몬스터파크 쪽입니다. 몬스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네, 요 UI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일단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이번에 이제 몬스터파크 경험치를 두 배 늘렸습니다. 두 배. 기본 클리어 횟수가 원래 2회였는데 그걸 1회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해도 어차피 원래 받던 경험치는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험치 보상이 2배가 된 만큼 메이플 포인트도 2배가 늘어서 이제 600 메이플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보상의 가치가 반경된 만큼 우리 MVP 기프트팩에서 나가는 양들도 소폭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저희 이제 8월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2부 들어간다 다 말씀을 오늘 아까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번 나우가 이런 업데이트에 대한 소개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인 2부로 나눠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처음에는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드는다면 그 계획과 별개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 본질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리부트 월드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와 이게 와. 네. 모든 설명이 앞서서 이 리부트 월드의 시작과 변화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했었던 한 명의 개발자이자 또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실제로 내린 책임자로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 모든 메이플 스토리를 즐기고 계신 용사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럼 뭐가 좀 다르게 들어가나 본데? 우선 저는 지금 이 리부트 월드와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다른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저희의 잘못된 판단, 그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린 또 다른 오판들의 연쇄작용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리부트 월드는 기존 유저도 그리고 신규 유저도 좀 정상적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달에 추가된 이제 신규 보스 림보 같은 경우에도 리부트 월드의 경우 하드 림보에 도전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거나 가장 전투력이 높은 하드캡 평균 전투력이 3.5억 수준으로 사실상 클리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리부트 월드 용사님들이 컨텐츠 추가 이후에 그것을 클리어하는 게 좀 느렸던 거는 예전에도 있었던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한 대로 상위 컨텐츠를 더 빠르게 출시하면 출시할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월드는 약 56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리부트 월드는 한 19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3.5배.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희가 약 10여 년 전에 드렸던 잘못된 제안을 거두어드리고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이제 8월 13일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12월 19일 겨울 1차 업데이트 시점까지 총 3번의 업데이트를 통해 리부트 월드를 일반 월드와 동일한 월드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리부트 월드를 플레이하고 계신 용사님들께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약속해 드리고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그 계획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별도의 공지로 용사님들께 정리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8월 13일 업데이트부터 하나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9월 12일 업데이트 이전까지 리부트 월드의 용사님들께서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매소와 주요 아이템들을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9월 12일 업데이트부터 교환 가능 기능이 도입될 예정인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 시장 경제가 형성되기 이전에 생성되었던 재화들이 새로운 가치를 가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게 된 유효의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화 소진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일부 업데이트가 반영이 될 예정이고 9월 12일에 진행될 2차 업데이트는 해당 업데이트 시점부터 기존 매소와 주요 재화들이 삭제가 되고 리부트 월드는 그냥... 일반 월드와 동일하게 개인 간 거래, 메이플 옥션, 매소 마켓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 경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당 시점부터 주문서 강화 업그레이드 그리고 에디셔널 잠재 능력 강화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두 강화 요소들은 강화를 할 수는 있지만 12월 19일 업데이트 전까지는 그 효과가 강화 효과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지금 현재 리부트 월드에 있는 최종 데미지 패시브 효과는 12월까지 유지가 되게 됩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용사님들께서 원래 하시던 그 전투 경험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유예 기간을 두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리부트 월드의 모든 장비 아이템에는 귀속의 표식이라는 것이 요 2차 패치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요 귀속의 표식이 적용이 되게 되면 원래 있던 거는 가위를 포함해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원히 교환할 수 없는 아이템이 되게 됩니다. 저희 자석팻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획득 방법 자체가 일반 월드와 리부트 월드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루나 뿌티 펫의 경우 138,900 메이플 포인트를 지불하시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변경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연장되어 있는 그 마법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하루당 463 메이플 포인트로 계산을 해서 그만큼을 차감한 금액만 지불하시면 일반 월드와 동일한 펫을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리부트 월드에서만 제공되던 캐시 아이템의 고유한 판매 방식들은 일반 월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아이템들이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 19일 3차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부트 월드의 일반 월드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세 번의 패치에 걸쳐서 진행할 업데이트를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업데이트부터 9월 업데이트까지는 현재 누적되어 있었던 재화를 의미로 이게 리부트를 위한 게 맞는 거예요? 이건 리부트 월드의 일부 특성, 최종 데미지.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생각했고 또 진행할 리부트 월드에 대한 변경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오랜 시간 불안정한 서비스를 드려 용사님들께 불필요한 갈등을 경험하게 하고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리부트 월드의 일반 월드화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완수해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이해를 한 게 이번 연도 6차 마크 못 만들고 네. 배패 안 한다고 하는 이유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게 이게 우선순위였던 거네. 지금 말씀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저희가 중간 업데이트를 잘 해서 용사님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노래들이 조롱이나 자기 비판이나 자학이 아니라 정말 재미있게 노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용사님들하고 같이 노래라도 한 곡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들을 저희가 즐겁게 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창섭이었습니다. 다음 9월에 뵙겠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이브는 끝이 났고요. 이 결론적으로 딱 했을 때는 배패를 왜 안 하는지 그리고 6차를 왜 안 만드는지 그런 이유가 리부트를 일반 서파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밸런스 패치는 올해는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간 게 메이플은 라이브 서비스다. 라이브 서비스인데 리부트가 먼저고 밸런스 패치도 그렇게 불타올랐었는데 거기는 라이브 서비스에 들어가지 않나 봐요. 일단은 디지털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진행이 대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와 이게 참 너무
내가 어제 생방송인가 엊그제 생방송 그랬어. 창섭이 형 8월달에 뭐 없을 거면 불이아웃 집혀라. 불이아웃 집히면은 어차피 그걸로 굴러간다 이랬는데 씨발 이게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어. 어, 나 이건 좀 내가 나도 놀랍고 리부트 분들이 이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제가 함부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좀 조심스러울게요 이거는.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